오손도손 오붓한 녹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파주 강원 선생님 우선 나와 계시고 인사하시죠. 네. 파주 강원입니다. 예, 네, 파주에서 네. 오셨다고요? 예. 예. 그 물 좋고 예. 뭐 물은 안 좋고요. 아, 작업은 뭐 어떻게 잘 돼가고 계세요? 이제 어제부터 감금됐기 때문에 아, 익숙치 않으시겠네요. 아직은 좀 뭐 휴지도 사야 되고. 아, 저희 두루마리 휴지 네. 되게 많은데. 아, 좀 주세요. 네, 좀 가실 때 제가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지금 샴푸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아, 그런 거 다 지원 안 해주세요? 네. 아, 뭐 그렇게까지 섬세한 조직은 아니에요. 아, 원래 감옥에 그런 필수품은 다 있지 않나요? 네. 아, 감옥에서도 이게 등급이 범틀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고 네. 이제 이 잡범들이 가는 감옥들은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가실 때 그럼 제가 좀 챙겨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 치약 돈 많이 됐어요. 아, 네, 정말요? 네. 어떠신가? 아, 이거 광고하면 안 되나? 아니, 쓰보진 않았는데. 아, 예. 근데 막 집을 싸다 보니까. 아, 그게 있으셔가지고. 이 치약 칫솔을 넣어야 되는데, 아. 이 집에서 내 쓰던 걸 넣게 하니까 막 축축하고 젖어 있고 그러는데. 그때 오. 우리 선물로 들은 세트가 있었잖아요. 네, 파이프라 치약 칫솔 세트죠. 그 박스 채로 그냥 네, 넣어가지고. 아직 광고를 안 주신 파이프라 치약 칫솔 세트. 네, 거기 일단 갖고 왔습니다. 네, 곧 광고가 들어오겠죠? 제가 이빨을 매일 닦지 않기 때문에 아마 며칠 안에 한번 닦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치약을 매일 닦게 되실 거예요. 아, 정말? 그 정도로 좋을걸요? 중독성 있나? 아,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난 샘 정말 치약에 중독성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정말. 광고를 받기 위해서. 네, 지금 강원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노가리를 까는데 끼어드는 죽돌이 없습니다. 그러네, 진짜 죽돌이 이게 있을 때는 결리 적거리더만. 네, 참. 없으니까 이게 또. 예, 네, 그렇죠. 예, 부편집장 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아. 네, 오늘 뭐 원고. 도대체 이 조직은 사장은 사장 놀이만 해. 부편집장까지 부편집장 놀이해. 일하는 사람은 나보다 그 너부리 편장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뻔한데요. 근데 오늘 또 급하게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 원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래 꺼져라고 했고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하고 내가 미친놈이고 미친놈이야. 이 남들 다 휴가 가는 게 많은 짓이냐 이거.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뭐해 지금 안 놀러가고. 아니죠. 휴가지 가시면서 들으시겠죠. 미리는 차원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럼 휴가지 가면서 녹음하면 안 돼? 돈이 없잖아요. 제작비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제작비도 없고. 듣고 계시나요? 파인피라 치아치.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에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죽돌은 오늘 부편집장 놀이를 하러 가서 제가 급하게 오늘 또 제자분이 또 못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렇지, 뭐 내 제자들이 뭐 지금 다 놀러 갔지 뭐 어디 뭐냐. 저희 근데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하면 좀 예, 네, 좀 그렇잖아요.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번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의 인연으로 말할 거예요. 아무리 라디오는 했지만 아무리 음원 파일이라지만 우리 좀 너무하다. 아, 제 눈에는 아름답습니다. 네. 이분과의 인연을 말할 것 같으면 저희 벙커에서 촬영 일을 좀 도와주셨었고요. 지금은 한혜종을 다니고 계시고요. 영화 전공을 하고 계시고, 예, 특별히 강원 선생님 그 강원 좌파 명리학 강연을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다가 명리에 또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그 지금 그 뭐 이 좌파 명리 한혜종 지부장이라는 아, 예, 그렇죠. 그분. 예, 한혜종의 명리를 전파하고 계시는 김구 주스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처음 볼 때부터. 아, 좋았지. 예쁘잖아. 네, 그렇죠.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조사하지 마. 아니, 근데 진짜 촬영하러 이제 계속 오다가 이제 끝나서 안 오는데 와서 찾으시더라고요. 걔 안 오냐고.
그런 또 케이스는 처음 봐서 어쨌건 아름다우시고요. 뭐 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기 네. 옮겨고 난 뒤에는 처음 보러 왔어요. 네, 처음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딩굴 주스입니다. 저는 그 강호 선생님 강의 듣고 명리학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저 그래서 이 팟캐스트 시작된 다음에 편집 받아가죠. 네, 그렇죠. 공부 제일 심한 사람일 수가 있어. 편집 말라 몇 번 봐야 되니까. 아, 또 제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원래 그 전에는 이런 사주 명리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이별기를 겪고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잘 안 되는데 명리학 들여다보고 있으면 밤이 이렇게 샜는데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이게 약간 힘들 때 도움이 돼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애석한 점은 유료 수강장은 아니라는 거. 아, 편집을 내줬잖아. 편집.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제 것도 봐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PD보다 사실은 선배이고 네, 고수지. 네, 그러니까. 네. 아, 엄청 잘 봐요. 용해요. 용해. 야, 점점 이게 이상한 미아리 방송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영하다. 뭐. 그래서 제가 뭐 야매 제자라고 좀 네, 호칭을 해봤고요. 어쨌건 오늘 목소리도 곱고 아름다우신 딩구지스님과 죽돌 안 와도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오늘 야 그냥 매주라 그러고 죽돌 잘라버려. 죽돌아 넌 해고되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뭐 한 것도 없지만 뭐 부편지장 놀이나 열심히 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대본을 죽돌이 걸로 막 써가지고 좀 되게 엉망이긴 한데 우선 뭐 잘해주실 거라 믿고 그 처음에는 방송 후기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네. 저번에 공망이랑 또 그 합과 충에 대해서 네. 왜 김어준님의 사주를 가지고 저희가 난리 브루스를 한번 쳐봤잖아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후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그 타이거 수마트라님이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 합충 관계랑 공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그 궁금증이 너무 많이 풀리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종종 이제 합충 관계 되게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이런 사연들을 많이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뭐 어떤 경우는 합충이 크게 작용하고 어떤 거는 어떤 합충을 뭐 우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무엇보다도 없는 걱정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강원 선생의 말씀이 많이 와 닿았네요. 운명이라는 걸 넘어보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얄팍하게 알아갈수록 오히려 마음을 얽매어 가는 건 아닐까 저어됩니다. 글자 하나에 신살 하나에 휘청이는 마음으로 명리를 대하는 것은 강호쌤이 명리 강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독하는 게 될 수 있겠지요. 조금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명리를 대해야겠습니다. 예. 네. 뭐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로 막 처음 공부할 때는요. 그렇죠. 일일비합니다. 일일비하고요. 다음에 어려운 거는 모르니까 넘어가고 아는 것만 이렇게 신살이 제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살로 막 뭐 진짜 정말 죽었다 아침에 죽었다 저녁에 살았다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나 네.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글자 그대로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부차적인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정말 막 크게 보더라도 진짜 후하게 봐주더라도 네. 뭐 우리가 어떤 한 원곡을 판단할 때 100이라는 게 있다면 신살이 차지하는 거는 10이야. 그러니까 다른 전체를 보는데 어떤 한 정말 부차적으로 감안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것이 어떤 원곡 자체를 뭐 주도하고 지배하는 어떤 힘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네. 이제 그런데 신살에 휘둘린다는 것은요 네. 사기를 잘 당할 수 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좀 질 낮은 역술가들이 네. 이 협박할 때 신살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히 사기를 쳤는데 너무 말이 어려워서 사기 당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사기가 안 되잖아요. 동요가 돼야 되는데 뭔가 막 공포에 떨어지고 그쵸? 이래야 되는데 네. 막 이 대화가 막 너무 칸트적으로 어려우면
칸트나 헤겔 같은 글씨로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협박하면 사람이 겁나야 하겠습니까? 뭔 말인지도 이해를 못 하는데. 네, 그렇죠.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신살로 사기를 마친단 말이야. 잘, 이거는, 뭐, 할머니도 이거는 통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제 이 명리학이 이제 욕먹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네. 이거는 그 전혀, 그런, 그 오늘 또 보니까 사연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참 그런, 일단 그런 논리들이 실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피해를 입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옹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명량이라는 데 있어서 신살은 정말 아예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심지어는? 심지어는 네. 무시하셔도 되고 적천수라는 굉장히 엄청난 그 명리학의 경전과 같은 3대 경전 중에 하나인 책이 있는데요. 이 적천수에서는 아예 신살이라는 것을 아예 일단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 시대 때도 이 신살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많았나 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속세의 혹세무민하는 이 신살론에 제발 좀 속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니 그때나 지금이나 신살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똑같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불쌍이 똑같으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부차적으로 우리가 이 해석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네. 위해서 다음에 어떤 만약에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 자신을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부차적 장치이지. 네. 본질은 아니다. 절대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결정적으로 그 규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합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합은 뭐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충은 충은 할 것 같지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실제로 명리학을 강의하고 이제 가르치다 보면요. 사실 이 합충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행을 네. 이해하는데. 보통 이제. 거기서 포기하죠. 챕터 4. 합충 시간에 보통 이제 한 20% 떨어져 나갑니다. 네, 네. 출석률이 훅 떨어지죠. 이거 내가 해서도 안 될 건가 봐. 네. 실제로 동영상 재생수도 거기서 훅 떨어져요. 네, 훅 떨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세요. 네. 그래서 그 그때 저는 이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외울 때 절망스럽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아, 전 재밌었는데. 처음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단이 한 개가 아니라 뭘 구단이나 되는 거야. 네, 요즘에는 뭐 10단 넘게도 외우더라고요. 그래요? 뭐 네, 그런 모르겠는데. 11단, 12단. 아니, 나는 그때 인생이라는 게 앞으로 어린 마음에 저 7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어떻게 이 많은 걸 외우면서 살아야 되나. 책받침 한 바닥 가득. 진짜 책받침 한 바닥 가득. 아, 정말 인생은 정말 그때 이런 단어를 알았으면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은 정말 고해구나. 근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네. 그래 우리가 그 구구단의 무슨 뜻을 이해해서 그게 숨은 뭔가 깊이는 어떤 수학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걸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패니까 외운 거지. 안 맞으려고 외운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외우고 이제 다른 것들을 자꾸 공부해 가다 보니까 아 구구단의 법칙이나 룰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깨치게 된 거 아닙니까? 깨야 됐죠 완전히. 근데 이제 합충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많은 경우는 게으른 인간들이에요. 선생님 같이요? 어려우면 이런 합충은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몇 개 되지? 구구단보다 숫자가 작은데. 그쵸. 그냥 외워버리세요. 네. 외워버리고요. 맞다, 처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워버려. 네.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하나씩 깨우쳐져 갑니다. 근데 이게 자기 속에 구구단처럼 자기 속에 확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이거는 진짜 정말 암호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암호 같아요. 암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무식하게 외워버려라.
그러면은 모든 게 곧 해결된다.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정에 있으신 거니까요. 그 계속 익숙해지시면 또 완전 체화가 되시겠죠. 우리 그 딩굴 주스는 합충 볼 때 어떤 네. 그때 좀 힘들지 않았나요? 아 저는 그때 밤새서 막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마치면 이제 집에 가면 그 전강의 같은 게 강의로 올라와 있잖아요. 영상 보면서 집에서 노트에 적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한번 보고 그냥 노트 정리하면서 봤는데. 따로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기억에 다 남았어요. 그 선생님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 자진 합파 수. 네, 자진 합수. 그 단어가 계속 이제 저도 외운 적 없거든요. 근데 몇 개는 이제 계속 나온 거는 귀에 익어요. 그 단어가 말이. 네. 아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제가 한참 빠져 있다가 저도 좀 어려워져서 요즘 손 놓고 있었는데 합침 때문이셨나요? 급하게 소환돼가지고 그 공책을 가지고 올 걸 약간 걱정이 되네요. 너무 너무 모범생적인 진짜 모범생이에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걸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근데 합충을 그렇게 알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거 알면 끝이에요. 예, 그냥 그게 어떤 글자로 그러니까 어떤 기운으로 변한다는 것만 알아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게요 이 합충을 여러분이 이런 구부단이었다고 미적분 풀 수 있습니까? 뭐 풀죠. 저 아직도 못 푸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미적분 그때는 풀었다 칩시다 18살 때는 3년만 지나봐. 3년만 지나서 미적분 문제 내놓으면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거야. 계속 공부를 수학과 가서 계속 공부하지 않은 다음에야는 아니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수학 과외를 하지 않은 다음에야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가 그때 알았고 잘하는 것도 전혀 자신한테 소용없게 되거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 그리고 합충의 문제는 제가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명리학의 첫 출발과 같은 구구단 같은 것이지만요. 어쩌면 명리학의 가장 본질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명리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딱 수준만큼 합충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구단을 외워야 될 애가 여기에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댔자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중좌단이 외워야지. 일단은 좀 무식하게. 무식하죠. 약간 우리가 그 구구단 공부할 때처럼 무식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식하게 적용될 부분은 사실 그 합중밖에 없거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전 합중에서 계속 멈춰 있는데. 아 이게 하나만, 그러니까 원국에서만 있는 거면 괜찮은데 이제 배운 세운에서 계속 겹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헷갈리고. 아 근데 명식을 볼 때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사 공부할 때 뭐 구석기, 신석기 여태까지 했어 했는데 막 뒤에 이제 고려에서 왕 나오면 접잖아요. 접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시작해요. 무슨 말을? 나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할 땐 진짜 재미가 없었어. 너도 그렇지. 여기서 끼어드는 분은 우리 자기 딩글주스의 제자입니다. 네. 마이크를 켜야 되나? 아주 잘생긴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옆에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이런 세계를 하시면 안 되는데. 나 오히려 그때 너무 재미없었어. 근데 이제 그 삼국 시대도 좀 재미가 없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자 동시에 반인 반수 같았단 말이야. 너무 머니까. 근데 고려 시대쯤 되니까 이게 사람은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이 역사가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조선 시대 될 거면 나 흥분했지. 막 이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구석기 신석기를 봐도 아 이런 연관 위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됐구나라는 걸 해서 구석기 신석기가 그때서야 친해지더라고. 근데 저도 구석기 신석기가 재밌는 건 아닌데요.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는 외워야 되는 강도나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었으니까 이렇게 살았겠다를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왕들이 등장하니까 나는 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게 또 적게 되는 거지. 그리고 좀 쉬다가 아니야 해야지 이러고 또 하면 또 구석기 맞아. 하다가 또 고려 넘어가면 아니야
그 계속 반복이거든요. 명력 똑같이. 제가 좀 의지가 없잖아요, 선생님.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부동산 업 하시는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노바진 님도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문 두 세트와 공망 세 개, 그분도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딩굴주스님이. 네. 강남에서 기업 이전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노마진입니다. 이번에 제가 올린 글이 방송에 나와서 깜짝 놀라고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희 대표님 성향이 100% 일치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9시와 9시 1분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는 말씀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제가 출근하면서 사무실 입구에서 9시 1분에 대표님한테 인사를 했더니 요새 왜 그렇게 지각하냐며 집에 무슨 일 있냐고 하셨거든요. 집에 무슨 일 있냐? 1분 늦었는데? 어, 1분 늦었는데요. 유유. 그것뿐만 어, 네, 아니라 정말 네, 진짜 소름 끼쳤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최적화되신 분이고 돈도 많이 버실 거라는 말씀도 정말 딱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업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해서 큰 성과도 이루고 있는 분이거든요. 또 공망이 세 개라 살짝 걱정도 했는데 해공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공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추신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광 디지털 대학 동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공부가 기다려지기는 또 처음입니다. 어, 신기하시네요. 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중요합니다. 아, 참.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낯선 PD님 목소리 저는 아주 좋습니다. 웃음소리도요. 청량한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어디가 청량할까요? 어, 저도 방송 들으면서. 야, 너 진짜 네 목소리면 이상한 나중에 막 그 이퀄라이징 하고 막 그 막 리버브 넣고 그런 거 아니지? 선생님,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하죠. 되게 편안하게 웃으시고 하셔서 저도 방송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딩구주스님이랑 저랑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고요. 네. 제 목소리나 웃음소리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아.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소름이, 저도 소름이 끼쳤어요. 이 후기를 보면서. 너 집에 요즘에 무슨 일 있냐? 9시 1분에 왔는데. 선생님 정말 용하십니다. 아, 그 참 미안해. 요거 좀 쓰지 말라니까. 용하긴 뭐가 용해.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정통하십니다. 뭐 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게 보여. 아, 아 너무. 어쨌건 뭐 노마진님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명리주점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어려워 님이 남겨주신 사연이시고요. 제목이 되게 웃겼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놓고 저는 이번 생은 정말 망한 사주인가요? 라고 남겨주셔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 남자분이시고요. 양력. 야, 진짜 섬찟하십니다. 그죠? 네. 네. 보기만 해도 답답한. 어? 그렇단 말이야. 1979년 5월 22일 오전 8시 45분 생이시고요. 기민년 기사월 기축일 무지지 100점 극신강이십니다. 완전 막 토바다네요. 그죠? 예, 기기기.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원의 자파명리를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양의 철학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사주를 프로그램에 넣어보니 사주에 온통 토밖에 없습니다. 여덟 글자 중에 일곱 개가 토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주도 무언가 보완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 생은 망하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 제가 지금 조그마한 IT 쪽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 사주와 맞는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적인 부분이 약해서 지금 회사 사정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영업, 마케팅 등을 해야 하는데 개발 같은 것은 혼자서 해도 되는 일이라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영업, 마케팅 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여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사주에 다양함이 없는 것 때문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강원 선생님이 책을 읽어봤는데도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올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정말 김인현. 기사월에 기축에 무진신다. 참.
기토 사주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토가 이렇게 그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토 전왕이라 그러죠. 네, 네. 또 그 하나 있는 화도, 네. 결국은 이제 토를 생해 주는 데를 휩쓸려 가버리니, 네. 거의 전체가 다 아 토의 기운으로 지배하는 거의 완벽한 전왕 사주. 네, 100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일단 이번 생은 망했나요, 선생님? 그런 건 없어요. 뭘 망해 망하기는. 그쵸. 그런 거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 딩굴주스. 딩굴주스도 네. 기토가 많지 않았나? 예, 기억. 저도 이렇게 기기기가 병존돼 있거든요. 세 개가. 아, 기기기 삼성. 네. 아,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분. 예, 보고 되게 감정이입됐어요. 그래서 저도. 월지에 미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네 개가 있는데 이분은 약간 시주까지 다 토우셔서 제가 보기에도 뭔가 되게 답답함이 느껴지고 걱정스럽고 뭔가 하지만 망한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극신강한 사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자면 남의 룰을 아, 남의 룰을 룰에 살고 싶 적합치 않다. 자기가 룰을 만들고 네. 그걸로 이렇게 폭삭 망하는 한이더라도 자기가 룰을 만들고 남의 비를 맞추면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말해놓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거라면 나 하겠는데 네네네. 뭐 기획하는 거 개발을 하겠는데 뭐 마케팅하고 이거 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앞에서 아양도 떨어야 되고 막 꼬시기도 해야 되는데 이 못하는 거거든요. 영업. 영업. 영업이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간 쓸게 내놓고 하는 것인데 네. 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들이 다 그래요. 그럼 영업을 아주 잘하는 애들은 그러면 혼자서 개발하라 그러면 자. 그런 일을 왜 저한테 시켰어요, 대표님 저. 저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왜 저를 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벌이라고? 벌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내가 잘 아는 영업맨이 있는데 네. 자기는 하루 종일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애들 보면 네. 쟤네들 정신병자 같다는 거야. 자기는 하루만 저렇게 일시키면 네. 사표 낼 거래. 저희 팀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버스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 버스나 지하철. 가만히 앉아있는 걸 절대 못하겠대요. 그래서 서서 일하잖아요. 아시죠? 야, 빡가. 야, 한세 또라이 새끼 이거. 네. 아, 그래서 서서 일하는 거야? 네, 앉아있는 거 못해요.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치질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도 야, 갑자기 서서 하루 종일 서 있길래. 야, 참. 다양하네요. 들으셨죠? 이 닉네임 어려워님. 네. 그러니까 세상은 참 극단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네. 근데 우리 그 딩굴주스도 이렇게 그 뭔가 네. 혼자 하는 것들은 네. 비슷한 동명상련 느낀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잘, 네, 난 그러니까, 누구하고 해도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영화는 또 네. 여러 사람하고 네. 힘을 이렇게 네. 일종의 협동 노동의 결과니까 네.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 스태프들과의 관계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 네. 근데 제가 기토가 음토가 저는 양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토만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고집이 있는데 조용한 고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듯한데 중요한 결정이나 뭐 할 때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만의 무엇이 있고 또 그런 게 또 자기를 또 괴롭히죠. 네, 그것 때문에 괴롭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또 영화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저는 양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자기 주장도 세고 그냥 이렇게 화통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구한테 피해가 갈 것 같거나 부탁을 해야 될 때 그걸 시원하게 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소가리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 싫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도 기축일주란 말이에요. 네. 월지 사화가 또 좀 사실 그, 참. 선생님, 뭐라고 할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 사화가 좀 네. 힘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네.
이 토의 너무 왕성한 기운세, 이 사화가 그냥 형체도 없이 묻혀가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화가 기능해야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정인이 월지 이렇게, 월지에 탕목이 있으면, 네. 좀 힘든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냉정하고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해내는 힘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걸 발휘할 지금 상황은 자기 기운이 하나도 없죠. 예,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아마 이분이 참 젊으셨을 때, 한 25 이전에 좀 궁금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런 때 궁금한데, 왜냐면 이때 이제 정묘, 병인, 그 전에 무진, 이런 이제 자신의 전황에 해당하는 대운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주 어릴 때. 어릴 때는. 네. 근데 지금 어릴 때 얘기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분은 어릴 때는 사실은 이런 지금 현재 뭐 이번 생각 망한 거가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완전 본인의 기운이 없으니까. 네, 그런 이제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일단 그걸 지금 전혀 확인을 못하는 상태에서 보자면, 지금 계속 이제 이 15세 대원부터 정묘, 병인, 지금 을축, 갑자. 이 계속 40년간 귀신의 이 전황의 기분을 아주 못 살게구는. 네. 전황 용신의 기운을 못 살게구는 계속 목의 기운이 쭉 들어와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뭐 귀신, 기구신이 들어올 수 있지.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들어왔다가 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잘 그 조화가 되는 게 좀 들어왔다가. 네, 왔다 갔다 좀 해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 한쪽이 그냥 일관되게 들어오면요. 이게 여기 아무래도 사람이 지치게 돼요. 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될, 왜 지금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마 35세, 36세부터 아마 좀 이런 기분이 또 강해졌을 겁니다. 네. 똑같은 목대우는데, 이 지금 을축대운이에요. 35세부터가. 네네네. 지금 우리 36살인데. 네. 이 을축은 여기 좀 질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다음 대운은 이제 이 갑자대운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갑목은 이 사람의 본질인 기토하고 합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토로 바뀌어서 오히려 이때 정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 을축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기토를, 이 기토를 갉아먹으려 듭니다. 이걸 갖다 쪽쪽 빨아먹으려 듭니다. 지금 이미 한 20년 동안 피폐해져 있는데, 기토가 와가지고, 기토를 막. 예, 근데 또 밑에 축토가 있어요. 네. 이 축토가 좀, 축토는 아시다시피 안에 개수를 강하게 품고 있는 습토예요. 네네네. 그러니 이 을목은 축토를 너무너무, 축토가 이게 토가 토인데, 토가 토인데, 토는 토인데, 을목을 더 기고만장하게 해주는 토란 말이죠.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을목을. 그치,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 애인이랑 더 친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XX네요. 그럴 때. 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뭐라 말하기 그렇고 쫀쫀하게 보일까봐. 네. 또 자기 친구한테 또 그다 좀 별로 기분 안 좋은데라고 말하기 좀 그런 상황이 그랬잖아. 내놓고 지랄을 할 수가 없어. 지랄할 수 없어. 이게 을목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거든. 네. 그래서 갑목이나 무토, 아까 말했잖아요. 네. 우리 저기 딩굴주사가. 네. 얘들은 일단 다시마 팔을 다 깨고 봅니다. 이런 씨발 난 그 싫다니까 막 전하지 마 막 용기력이 뭐 이런. 그래서 약간 철이 없는 저 새끼가 정신이 나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이런 애들 뒤끝도 없어. 맞아요.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야 생각해볼까, 내가 어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좀. 야 배운 네가 이해해 주라. 내가 술 한잔 살게 뭐 이제 뭐 또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을 은근하게 사람을 이제 미치게 만든다. 그게 양토가 부족한 딩굴주스님이 겪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토가 세 개 모인다고 무토 안 됩니다. 화분흙 세 개 모아서 형이야 만들 수 없죠. 형이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축일주라고 하는 것, 기축, 기미 이런 기축일주 이런 것들은요,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도 파트너십. 네. 자기를 좀 양보하면서 모두가 다 잘 돼,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힘이에요. 네. 기축만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힘이 일단 중간에 있는데, 이미 자기는 너무 많은 기토가, 이제 이 본래 일주 기축의 그 기운을 흐트러 놓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무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기토는 사실은 무토를 좋아합니다. 같은 그래서 딩구주 스님이 저를 좋아한다. 근데 왜 나는 안 좋아해? 아니, 좋아. 얼마나 좋아해. 네, 기토는 왜 무토를 좋아하냐? 그 무토가 가지고 있는 약간 대책 없지만, 대책은 없지만, 자기한테 없는 시원시원한 그런 게 있거든. 그거 일단, 화분의 세계관에서 저는 막 그 평야에 뒷땅은 아니지만 평야에 이런 그 이 보면 좋아하고 그래서 늘 기토는 무토한테 빨려요. 빨리고 이렇게 늘 공은 다 무토가 다 독차지해 버립니다. 공은 다 무토가 독차지해요. 하지만 기토는 무토한테 공을 빼앗겼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 뭐 그래. 응당 그렇게 해줘. 그리고 무토가 자기한테 정당한 보상이나 농공 행상을 해주지 않아도 이 일이 성공한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물론 무토 진짜 제대로 된 무토라면 일본에서 이 기토를 취업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면 이 기토는 평생 이 무토에게 충성을 받아요.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무토는 잘 없죠. 저희는 안 되나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무토가 정말로 이제 그 수도를 만회한 무토고 진정으로 모두를 다 자기 무토라는 이 그 넓은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짜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무토가 돼요. 근데 되게... 참 근데 무토가 그렇게 되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동근이 기기기 세계의 병존이거든요. 기의 일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동근의 스타일도 절대 자기를 그렇게 막 바깥으로 드러내고 막 연예인 티 내고 뭐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연기들도 보면 굉장히 생기기는 약간 소도둑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그 내면적인 어떤 응충력이 강한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좋아하잖아요. 감독분들은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죠. 물론 이제 뭐 팬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까다롭죠. 작품을 선택하거나 이게 기토의 특징이에요. 그게 기토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 같이 음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독보적인 천재 같은데 어울리시지는 못하는 거죠. 같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토의 이제 약점은 샤이함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그 샤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뜻 자기가 먼저 난 누구야라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씨발 쟤는 나한테 인사 안 해주나. 맞아.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 그 친구가 그냥 만약에 계속해서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도 생각 결과적으로는 생각 놓고 원망을 합니다. 저는 딸아이들하고는 존나 친해지면서 지금 서로 본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지? 지가 먼저 말하면 될 텐데. 그런 사람 영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기토가 참 내면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처음에는 샤이하다라는 얘기인데 좀 더 지나면요
사실은 기토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기토들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온 인류 중에서 제일 큰 문제를 자기가 안고 있다라고. 저 왜 알 것 같죠? 네. 그 주위에 또 기토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타자들에 대한 이해 결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캐릭터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본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뭐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했고 우리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사람 인자라는 그 글자를 봐도 기울어진 글자 하나와 또 그걸 받치고 있는 글자 하나로 이 사람이 구성된 거거든요. 절대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지 간에 타인들과 관계,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규정되는데 그 타인들의 관계를 결정짓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도전, 이해를 위한 도전의 자세가 없으면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토한테는 그건 도전이 아니고 일상인데. 무토는 왜 이런 사람도 있죠. 오늘 보다가 아무나 보면 벌써 본 지 지금 두 시간밖에 없는데 고향이 비슷해. 그거 아직 술 민정도 안 깠는데 대충 그러니까 보면 한 5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형님하고 놉니다. 저도 막 언니 말고. 이 무토거든요. 바로 형님이야 그냥. 바로 언니고. 그러면 약간 좀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 부담스러워 있는데. 기토가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쉽게 친해집니다. 기토는 또 그런 걸 부러워하겠네요. 근데 기토는 죽어도 못해 그거. 무토는 이걸로 자기가 쪽팔릴 수도 있고. 형님 했는데 너가 왜 네 형님이냐? 너가 얼마나 무한해요. 맞아요. 쪽팔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저 새끼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친한 척 하는 거야 라고 의심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많아요.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무토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자기 나발이로 느꼈다는 욕심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내 땅에 안에 우리 땅 안에서 씨발 다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먼저 지르고 보는 거예요. 아니 말고 흥미진진. 근데 기토는 다 따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일단 땅이 좁으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섬세하고 집중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토 특히 이제 기축 일주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기축 일도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무진도 해야 되고 또 기기 병존이니까 또 돌아다녀야 또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포커싱이 굉장히 멀티 포커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정신이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게다가 대운까지 이렇게 자기를 계속 이렇게 긁는 자기 발목을 잡는 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제를 자꾸 이런 데는 자기가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또 숙제를 던져. 사소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러면 이제 사람이 이게 본래 사람을 딱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한 방울의 물이에요. 마지막 한 방울. 근데 사실 그 한 방울 떼놓고 절대 이 한 방울 물에 인간은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 마지막 한 방울 딱 그 비등재 물로 쓰는 한 방울이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한 방울의 물도 맞으면 정말 이제 막 온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 됩니다. 지금 이분이 그러시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기토는 그 통증을 무토보다 한 세 배쯤. 피로도가 엄청 높은 거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좀 겹겹이 이분한테는 좀 놓여 있다. 그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토 전황이기 때문에 그럼 용신은 토가 되는. 그렇죠, 토가 되겠죠. 거고 기토가 아까 말씀해 되겠죠, 주셨듯이 그리고 기토에 엄청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과해서 좀 부정적인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토의 매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매력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힘든 대운일 때는요. 네. 그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은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지금 또 지금 대운이 이제 올해가 또 병신. 근데 올해가 병신이니까 병신 정류 무술로 흐르니까 작년까지는 좀 진짜 작년까지는 좀 힘드셨겠네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링 위에서 1년도 내내 맞다가 좀 약간 덜 맞는 1년 바로 전 라운드 같이 1라운드 내내 맞다가 네. 그 다음 라운드에 자기가 막 때리는 경우는 만화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역전을 시키려면 그 다음 라운드는 덜 맞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계속 맞으면 자기가 때릴 힘, 그 기회를 못 잡게 됩니다. 자기가 때리는 사람이라면 일단 덜 맞아야 돼. KO를 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걸 생각하면 자기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요 최소화를 해야 다음에 자기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하시는 일도 좀 지금 솔직히 이거는 뭐 명리하고 상관없이 대한민국 IT가 진짜 전반적으로 다 힘듭니다. 이 박양 들어서고 난 뒤 IT가 완전 망했어요. 가장 창조적이지 않은 정책 때문에 창조 경제는 무슨 말이죠? 지금 IT들 IT야말로 정말 창조 경제 그러니까 IT야말로 미래의 가치 게임인데 그리고 100개를 투자해 가지고 99개가 망하고 한 개가 살아남아서 그 100개를 메꾸는 그게 IT 산업 국가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박양은 돈 안 되는 건 지원 안 해. 미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미래 가치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전혀 창조적인 것의 그 자발성, 창조적인 것의 잠재성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선생님 쓰러지실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하셨어. 아, 또 배양 얘기가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 어려워요. 저도 주변 IT 이렇게 좀 보면 전부 좀 힘들어하고 뭐 어떻게든 중국을 마지막 그런데 뭐 중국은 또 뭐 만만한가? 그렇죠. 예, 중국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번 그 사드 사태 이전에도 이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지금 그 고사되는데 지금 상황도 이런데 더군다나 지금 닉네모리오님 같은 경우에 지금 대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2년을 좀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무술년이 오게 되면은 이때 좀 전환의 계기가 좀 일단 뭐 크게 되는 일은 없어도 일단 저놈이 때리다가 지쳤구나. 되게 필요 없는 얘기인데 정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2018년은 또 정권 교체가 돼야 돼. 열심히 아시죠? 저 무슨 말하는지 열심히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네요. 이러면서 혹시 은근하게. 막 안철수가 대통령 돼가지고 뭐 아이디 난리나고 이런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러곤 한데 그 19년이 기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요때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축토 비급에 간들어 가니까 자신의 기운을 굉장히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까 말했잖아 덜 맞아야 된다고. 네네네. 덜 맞는 힘이 무엇이냐? 일의 범위를 줄여야 돼요. 자기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정말 자기 내부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기토가 연이은 사람들 맞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이걸 대표로서 이걸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나는 한다. 이거는 기토한테 맞지 않습니다. 아. 그건 무토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아. 그래서 아무것도 책임도 못 줄 거면서 근데 무토는 또 어떻게든 어떤 희한한 방식으로 또 막 야매로라도 야매로 이 야매가 이 무토는 또 야매성이 굉장히 강하거든. 부럽다. 막 허풍을 부려가면서 애정도 쪼끌고 하는데 기토는 그러면 얻어 걸리고 막 그래요? 또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얻어 걸려 진짜. 근데 기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걸 무토 흉내를 내면 안 된다 이거야. 역효과. 이럴 때는 가감하게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정확히 구별해. 구별하고 그걸로 줄여야 돼요. 좁혀야 돼요. 본인의 일을 좁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특히 기토들은 무토들은 절대 멘탈이 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그 나갈 시간에 잘 끄기 때문에. 무토들은요. 저 정도면 애가 좀 뭐 이렇게 마치 좀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도 무토는 안 가요. 왜? 낙하주고 두껍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토들은 멘탈이 잘 나갑니다. 네. 섬세하기 때문이죠. 극신강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제 극신강해도요. 기토가 극신강한 거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이제 뭐가 이런 분들한테는 정인이 희신이기 때문에 이 정인의 수련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정신적인 수양, 그다음에 종교적인 명상, 그리고 그 이도 저도 아니라면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취미적 독서. 취미적 독서. 저는 뭐 꼭 종교나 이런 데 대한 편견은 없지만요. 워낙 또 우리나라 종교가 또 지랄 같은 상황들이 많아서 이 세 번째 걸 오래 권하고 싶네요. 또 기토니까. 그래서 진짜 아까도 우리 낯선 그 방송에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거 좋아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대하 소설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같은 거. 시바 등장인물 존나 많잖아. 이놈이 언놈이지. 이제 이렇게 헷갈릴 만큼 사람 많이 노는 거. 그런 것들을 잔잔히 꼼꼼히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데서 아픔을 느낄까? 이 사람은 어떤 데서 기쁨을 느낄까?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인 마인드 게임을 그런 그 장편 소설들을 읽으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거지만 어쨌건 앞으로 그 자체가 수련입니다. 이런 기토들한테는요. 무토들은요, 그게 수련이 아니에요. 재미지. 무토들은 이렇게 막 이런, 그래서 무토들은요, 단편소설도 싫어합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데. 저 좀 그래요. 좀 길고 묵직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무토들은 단편소설 싫어요. 어머나. 무토는 기본적으로 장편소설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람들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온갖 놈들이 막 지랄 발광을 해줘야 사건사고가 많은 사건사고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뭐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소설을 읽어라 라는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기토인 친구가 있고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선생님 제자분한테 약간 이렇게 같이 수업 듣다가 상담을 받아서 그런 조언을 들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소설을 좀 읽어라.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 거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걸 안 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흥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완곡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것들은 취하는데 뭔가 남을 이해하는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토 기토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토는 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분 속에 담기든 평야에 늘렸든 간에 토는 약간의 자신에 대한 오만함이 있어요. 맞아요. 왜? 어차피 너희들이 살려면 다 나한테 의지 안 하고는 못 살잖아. 내가 씨발 만물의 모든 토대 아니냐.
신은 좀 방점이 있어요, 저한테는. 은근히. 근본적으로. 우토는 내놓고, 기토는 은근히. 아.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우토는 무시하고, 기토는 의심합니다. 아, 의심하는구나. 아, 그런 요소들이 있어. 그래서, 참, 이 상담할 때 말기 안, 잘 안 붙이는 인간들이. 토하하는 인간들이에요. 지한테 딱,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말고나, 나머지는 다 잊어보고. 어머나.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해. 네. 뭐, 내 새끼도 내 맘, 내 말 안 듣는데. 그렇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나도. 근데,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이제 이런 기토들은 자신의 그 섬세함의 어떤 그런 특질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런 집중력을 잘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장기인 섬세함과 집중력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한계들을 이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자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능력인한테 그걸 첫 번째로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능력인을 생각해야 되는 게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남의 밑에 지금 들어가서 일하면 잘 될 것 같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남의 결정에 따라서 그 남의 결정에 따라서 주는 대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왜 안 주나 시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이런 빵빵한 극신강들은 자신이 룰을 정하고, 자신이 그래서 정말 장렬하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그냥. 망해도 자기 때문에 망하고. 그렇지, 자기도 망해도 자기 흥해도 자기 때문에 흥하고. 그래서 되면 내가 다 먹고 안 돼도 내가 독박 다 쓰고 이런 삶이 어울려요. 그리고 또 지금 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글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는데 토가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관련한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다음 축토 비경관대가 을축대운 이제 을축에서 축의 기운이 지금 이제 점점 강해질 때가 오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뭐 중국어를 공부한다든가 뭔가 중국 관련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것들을 그 모색을 처절하게 할 필요 있다. 그걸 갖다 한번 좀 고려해 보시라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중국어라도 배워야 되고 뭐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다 인성이니까 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죠. 필요한 기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이 기토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리노베이션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스스로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리노베이션, 자기 혁신 이런 것들 필요하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뭔가 자기 합리화나 이런 거에 취하지 말고 발전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 거네요. 계속 배우고. 예. IT는 그래서, 그러면 별로신 건가요? 근데 IT가 일종의 따지면 화에 해당하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IT 쪽이 강한 화임이 십신상으로는 식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어차피 비겁으로 다 깔았기 때문에 비겁은 내가 무생무취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뭐든지 변신할 수 있는 게 비겁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 안 된다. 그리고 또 어차피 화가 시신이므로 이 일이 맞는데 이 일 안에 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좀 더 확장된 어떤 그런 개념의 시도들을 해보셔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 각, 한. 그리고요, 이번 생은 절대 안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워낙 지금 목의 기운 때문에 좀 지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축토도 오고요. 다음 갑자도 좀 쉽지, 그러니까 이분은 좀 이렇게 그 뭐랄까
토가 본래 딴 오행보다 두 개 많잖아. 네, 네. 그런데도 대운에 참 토의 도움을 못 받는 네. 약간의 불운은 있어요. 네. 처음과 끝에 되게 갈라져 있어요. 약간의 불운은 있는데요. 가령 이제 개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자 대운 같은 경우도 네. 이 갑목만 이 축투세를 잘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갑목이 그 기토랑 굉장히 친합니다. 오, 네. 갑기합 네. 토의 네. 관계이기 때문에 또 자수도 자축합토의 느낌이 있어서 오. 물론 완벽하게 토로 화하지는 못해요. 네. 왜냐면 갑무충 자진합수 그러니까 충합 쟁합이 되기 네. 때문에 아이고 어려워지네요. 네, 어려워지죠. 여기서 이제 충의 이제 충합의 개념이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글자 그대로의 갑자는 갑은 아니다. 네. 갑목은 네. 그 을목처럼 아주 나를 괴롭히는 을목은 아니에요. 네. 내 편은 얼마 내가 하게 따라서는 내 편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갑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 지금부터 7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망했다고 주저앉으시면 절대 안 되시겠네요. 근데 그냥 여담인데 이분 닉네임 어려우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 많이 힘드신가. 아 닉네임 귀찮은 거지 이런 거 생각하기 지금. 닉네임 맞아도. 내가 뭐 여기서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뭔가 진짜 어려우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